추석 명절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아주 아름답게 한강에 떠 있습니다. 잠수교 밑에 물이 많아가지고 오늘 넘쳤네요. 물이 넘쳤는데 여기 이 콘크리트 구조물 틈 사이에다가 장갑 한쪽을 딱 감춰놓고 저쪽에 어딨냐 오토. 저쪽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오토한테 이거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찾으면 재미없으니까 자 여기 내려가서 바위 틈 속에다가 아주 그냥 꽁꽁꽁꽁 아주 그냥 싸매갖고 안 보이게 진짜 여기가 딱 좋네. 여기 틈 속에다가 완전 틈 속에다 이렇게 자 감쪽 같습니다. 자 틈이 있는데 이렇게 봐도 안 보이고 저렇게 봐도 안 보이고 자 위에서는 장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감춰 두고 자 틈 속에 감춰져 있는데 장갑이 자 이쪽으로 나가면 저 녀석이 눈치를 또 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또 주는 척 두는 척 유인을 하고 자 페이크를 써야죠. 이쪽에다 살짝 이렇게 던지는 척 하면서 또 한 바퀴 돌고 자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대보름 보름달이 한가위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 풀숲은 이렇게 어둡고 또 벌레도 많고 풀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로토는 저쪽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써니하고 같이 있네요. 자, 이백이는 까불까불 돌아다니고 있고 자 가서 이제 로토한테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왔습니다. 자 장갑 한쪽 감춰놓고 일부러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풀숲도 거닐다가 뚝방길도 거닐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한가위 보름달이 아주 아름답게 뜬 가을날입니다. 자 우리 오토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토야 아빠가 오다가 장갑을 한쪽 잊어먹었네. 이거 냄새 맡고 옳지 냄새 맡고 옳지 찾아! 자 찾아했습니다. 자 우리 오토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막 달립니다. 저 녀석은 막 달리면서 저렇게 냄새를 엄마 바로 또 내려가 버리네. 아이고 저 녀석 한 방에 내려가 버리네. 아이고 내려가 버렸어. 오태야 찾아야지. 자 깜짝 놀랐네. 금방 찾는 줄 알고. 금방 찾으면 재미없죠. 좀 이렇게 헤매다가 자 헤매다가 찾아야 재밌죠. 자 지금 제가 아까 페이크를 썼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제 발자국을 계속 역추적하면서 지금 냄새로 찾고 있어요. 지금 과연 찾을지 어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제가 페이크를 썼기 때문에 지금 제 냄새를 추적하러 이 녀석들은 방해꾼들이에요. 지금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자, 아이고 그 사이에 또 물속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오토 찾아 장갑 찾아야지. 제가 어떤 손짓도 하지 않고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단순히 후각에 의지해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내비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걸어왔던 그런 길을 지금 애가 냄새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 장갑 찾아야지 오토 장갑 찾아와야지. 자, 녀석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냄새를 맡으면서 자, 지금 찾고 있고 잠시 또 물에 들어가서 식히고 오고 자, 시간이 지체되긴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로 생각하고 찾아! 장갑 찾아야지! 장갑 어딨어? 장갑 찾아! 자, 지금 냄새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저 회방꾼들 보세요. 저 회방꾼, 저 회방꾼이 또 물속에 들어가고, 한강물로 목을 좀 축이고. 아, 써니 보소. 이 써니 이거 보소. 이거 보소. 써니 냄새 찾는 거 보소. 이 써니 이거 보소. 써니가 찾았습니다. 찾기는 찾았는데, 자, 저 써니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 써니 저기 보통 여우가 아니거든. 냄새는 써니가 훨씬 잘 맡아요. 자, 써니가 지금 노트바 냄새를 지금 맡아서, 자, 지금 저기거든요. 자, 지금 냄새 맡아서, 자, 자, 보태야 찾았어? 보태 어떻게 했어? 찾았어? 목을 넣어서 지금. 저는 보세요. 야, 어떻게 가져? 오토야 찾았습니다. 자, 이거 저 여우들. 자, 오토 히야. 오토 앞으로. 자, 의기양양하게. 자, 마킹을 하고. 자, 오토. 아빠, 야. 아빠 장갑 어디 있어? 아유, 찾아왔어. 아유, 잘했어. 나 잘했어. 오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